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대한 평가와 쓴소리를 했습니다. 썰전, 유시민 이재명 평가. 진보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대한 평가와 쓴소리를 했습니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선거가 끝나도 스캔들 논란은 계속. 이라는 주제로 썰전의 논객인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토론을 벌였는데 박형준 교수는 이재명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아마 이 부분은 당선 후에도 꼬리표로 따라다닐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13 지방선거 직전 이슈가 된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의 여파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당선은 됐지만 당선이 됐으므로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지사에게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꼬리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유권자들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한다라고 운을 떼고 이 사람을 결격자로 판단할 것인가 찜찜하지만 투표를 해야 할 것인가라며 무효표의 수치와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 투표 용지만 무효표가 많으면 그건 불만 표시라는 거다. 이걸 잘 헤아려 봐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의 무효표는 10만 9,428표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표자 대비 1.8%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이 사안을 법적으로 다루긴 힘들다. 공직 후보자이니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본다라고 말하면서 무효표를 봐야 한다. 무효표의 수치와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유독 도지사 투표에서 무효표가 많으면 불만 표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시민은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 제가 보기에 당선은 됐지만 데미지를 입었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중상을 입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시민은 이재명이 스캔들 대응법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취한 대응법은 트럼프 방식이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우리가 공직자에게 원하는 건 정직성이다. 여배우의 폭로에 정직하고 합리적이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6.13 지방선거 당일 MBC 배철수의 선거 캠프 방송에 출연해 선거 방송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논객으로 토론을 했는데요. 이날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걸 이 후보의 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그런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다며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